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보고 언제나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 끝에는 언제나 며느리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뭐 했는지 다 답답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시어머니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죠. 어머니 왜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시선 고정. 계속 답답하잖아요. 참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싫어요. 어쩌고 봐봐. 사람을 어쩌고 안 볼 수가 있대요. 지가 뭐 대통령이나 되가니 테라본다고. 모두 잠든 고요한 아침에 시어머니의 못 말리는 부지런함이 며느리의 탄잠을 방해해요. 시어머니한테는 아침 청소가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날조끈에 넣는데요. 빨리 나왔어요. 어머니 화장실 뭐 하는 거예요? 뭘 그래? 겁나서 뭐 청소했다. 말랐는가 안 말랐나가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나 할게요. 어머니 자꾸 마음대로 해. 기분 안 좋아 만들었어요. 고마워 한다고 방금 가면 청소지 하는데 뭐 달라요? 우리.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들에게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오늘의 주인공 고부가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한국 생활 10년 차인 홍수지 씨가 주인공 며느리인데요. 아우 복스럽고 이쁘게 생겼다. 열심히 청소 중인 이분이 주인공 시어머니 김화실 여사. 근데요, 걸레질 하다 말고 뭐 하세요? 뭔가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어머, 마루에서 계속 보시게. 뭐 보세요, 뭐? 에? 아, 김 여사가 보는 게 며느리와 손녀예요? 방에 들어가서 같이 계시지 왜 보기만 하셔? 옆에 있는 손녀 은비한테는 관심이 없고 김여사가 보는 건 수지 씨예요. 지금 며느리 쳐다보는 거 맞죠? 그죠? 오래됐어요. 너무 답답해요. 뭐 했는지 다 답답해요.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보세요. 안 봐요. 나만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로 청소를 하시거나 TV를 보시네. 근데 며느리가 나타나면 시선 고정. 며느리 움직임에 따라서 김여사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식사할 때도 계속 보실까요? 어머, 보시네. 보네. 입으로 밥을 드시면서도 눈은 며느리한테 고정. 어머. 며느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김여사의 눈초리는 피할 수가 없네요. 3-4년 전부터 시어머니 시선을 느낀 수지 씨가 몰래 촬영을 하면서 확실히 알았다네요. 손끝이 하고 있어요. 그 옆에가 딱 보고 어머니 찾아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싫어요. 찾아보니까 꿈까지에 꿈꿨어요. 그래서 계속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지 씨가 힘들기는 힘들겠다. 근데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며느리 얼굴에 뭐 묻었어요? 어머니 왜요? 사람 본다. 뭐 어떤가? 어머니가 나 보고 있는데 잘해나 잘못해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계속 보기만 해요. 말 안 하고. 왜 어머니 왜 자꾸 찾아봐요? 이유는
네, 대답 안 해요. 대답해야지, 말해야지. 어머니 마음속에 알았고 이제 편해 살았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막 찾아봐요. 김여사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니 진짜 더 궁금하네요. 하루 종일 찾아보지만은 수지 씨가 제일 힘들 때는 식사 시간이래요. 먹어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 때문에 세 식구끼리 식사를 할 때가 많은데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며느리한테 고정. 밥 먹을 때 누가 빤히 쳐다보는 거 진짜 힘든데 수지 씨 진짜 많이 불편하겠다. 어머니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우 나도 모르겠네 진짜. 숟가락 놓기 무섭게 그냥 수지 씨가 상을 들고 자리를 피하네. 근데요, 맥기 이러는 거예요, 맥기? 맛이 없어요. 밥 맛이 없어요. 아,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어떡하냐. 밥 먹고 찾다 보니까요, 밥 먹고 맛 진짜 맛이 없어요. 밥 조금만 먹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계속 쳐다본다고 며느리가 싫대요. 아 며느리를 쳐다보냐 돼. 아 뭐 밥 먹고 안 먹고 아니고 이렇게 숨고 있어? 쳐다본다고 싫다고? 이분들 같은 소리는 그럴까. 아유 그게 펑펑이다게요. 사람이 어쩌고 안 쳐다볼 때 어때요? 그게 그 집이요. 상고 집이요. 계속 찾아봐도 말도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아. 우리 피안하고 싶어요. 같이 살아. 같이 피안해 좀 해요. 답답하면 아, 싫어요. 진짜 불편해. 답답해. 다부도 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회사를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는 수지 씨가 단잠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새벽잠이 없는 김여사는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침부터 비닐봉투 뭐 하시려고요? 분리수거 하시는구나. 아니 아유 근데요 그러다가 손녀랑 며느리랑 깨요. 말을 안 했대. 그렇지. 김 여사님 청소하는 소리에 수지 씨 깼지. 어머니, 뭐예요? 나 출근해야 돼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나 출근해야 되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어머니, 화장실 뭐 하는 거예요? 뭘 그래, 겁나서 뭐 청소했다. 빨리 나오세요.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쁜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수지 씨가 폭발 직전. 이번에 김 여사가 베란다로 향해요.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 보겠다. 돌말랐고 바쁘다더니 수지 씨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달려오네 그냥. 다 말랐어요? 다 말랐지. 아, 나 할게요 어머니. 같이 마세요. 나 할게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으니까 바쁜 아침이 더 분주해요. 이런 전쟁이 매일 아침 벌어진대요. 우리 일어나니까 빨리 출근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진짜 짜증나요. 어머니 막 청소 막 과장실 청소에 조금 있다 우리 나가면 해도 되잖아요. 간신히 준비를 마친 수지 씨가 출근을 하려는데 이따 빨래 하지 마세요. 설거지도 나 할게요. 이따 보면 나 할게요.
누구 깡 거 갖다 넣었어? 아 이따 나오면은 나 빨래 할게요. 나도 옷 있어요. 옷 빨래 거. 시어머니한테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수지 씨가 집을 나서기 무섭게 청소를 시작하는 김여사. 집안 구석을 그냥 쓸고 닦고 안 쓴 그릇까지 다 씻고 그냥 아우. 아유 빨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빨래 다 하시네. 아유 아까 못 끝낸 화장실 청소까지 다 마무리하시네. 어떡하면 좋아. 화장실도 멀끈하게 숨어. 화장실 한번 안 닦고. 안 닦은 게 내가 닦고. 아 내가 또 안 닦으면 아들이 막 다 닦고. 험하고 한다고. 가면 청소지 할인에 뭐 달라요? 그래요. 가면 하지 아직부터 만다고 문제 한다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느라고 하루가 훌쩍 가고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며느리가 언제 오나 기다리시나? 조국은 있는데 안 오구나. 드디어 돌아오는 수지 씨. 근데요, 시어머니하고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기다리던 며느리 돌아왔지만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세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는 수지 씨. 김여사는 이런 수지 씨한테 눈을 또 못 대시네 그냥. 아우. 어머니 밥 너무 많아요. 결국 수지 씨가 한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설거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했는데. 아, 어머니가 이거 이름 뭐예요? 장난해요. 나도 같이 해야 돼요. 냉장고까지 열어보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까 이번에는 김여사 기분이 또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죠. 사람 쳐고 그러지. 아유 하면 다른 것은 잘했다고 모든 걸 못했다고 판단을 지한테 아 그만두라고. 다른 것 없으니까 그만두라고만 서운하지 안 서운해 누구든지 모르고. 휴일 오전. 김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수지 씨는 모처럼 마루를 차지하고 편한 마음으로 오우 드라마를 보세요. 참다 못해서 마루로 나오는 김여사. 뭐 하시나 했더니 언니 이따가 할게요. 네? 이따가 할게요. 어떡하고 요거 갖고 와야 요거 이따 이따가 걸렸어요. 이따가 나 밖에 나가니까 나 갖다 걸릴게요. 뭐든지 하지 말라는 며느리가 좀 괘씸하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김여사가 아니에요. 이번엔 청소합니다. 언니 하지 마. 내가 아니 우리 방에 나 할게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내가 나 방이니까요. 방 나 알아서 해요. 결국은 수지 씨가 쉬지를 못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은요 그냥 시어머니가 하시게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어우 근데 아주 방문까지 야무지게 닫고 들어가네. 엄마가 막 왔다 갔다니까 착잡하고 그냥 문 닫다 버려요. 전 저방 오면 문 딱 닫고 들어가. 아니 방어가 있으면 문 다 뜨고 들어가. 그런데 내가 언제 얼마나 차려봐. 저거 앉았어야 내가 차려본다고 하지만 언제 앉을 새가 있어야지. 밥 먹을 때 나오고 조금 앉을까. 저거 나고 어쩌고 언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새가 있어? 저는 저거 앉아서 얘기해요. 김여사는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며느리가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데요. 근데 며느리가 하지 말라는 청소를 안 하시면 조금 낫지 않겠어요? 에? 청소만 있어. 나는 청소만. 오늘은 몰라. 뭐들 하는 거다 몰라. 청소하는 거. 닦고.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올라온 김 여사는 30년간 건물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벌써 7년 전에 그만뒀지만 새벽 청소가 어느새 습관으로 몸에 밴 거죠. 이렇게 늘어서 어쩌거나 어쩌고 하얀데 일이 안 돼. 그렇게 됐지. 이제는 아니더요. 이제는 한번 다 보자. 늙었은 게 이미 모든 게 나도 판단됐어. 이러다가 농겨서 죽었더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지 씨의 남편이자 김 여사의 막내 아들 홍석의 씨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를 챙기는 사람은 석의 씨밖에 없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딸을 옆에 할머니 집은 가보셨어요? 아니 아들 왔죠. 아들 며느리 아들 왔죠. 오셨어요? 며느리랑? 어머니 식사를 곧장 챙기네. 오늘은요 휴일을 맞아가지고 저녁 메뉴로 보쌈을 준비했다네요. 아유 아들이 차려준 음식이니까 꿀맛이죠? 근데 역시나 김 여사의 시선은 며느리를 향해요. 옆에 있는 아들이랑 손녀한테는 눈길을 한 번도 안 줘. 수지 씨는 점점 불편하죠. 보쌈 드시랴 며느리 쳐다보랴 김 여사는 아주 바쁜데 수지 씨는 잘 안 먹히나 봐요. 고부의 썰렁한 식사가 끝나고 네 식구의 단란한 저녁 시간이 시작되나 했는데 김 여사는 며느리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수지 씨는 시어머니한테 눈길을 한 번도 안 주고 수지 씨가 먼저 말을 좀 걸어주면 김 여사님이 참 좋아할 텐데 김 여사 마음을 모르는 수지 씨가 방으로 들어가요.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어머니 계속 봐요. 불편해요. 같이 있기 싫어요? 많이 봐잖아요. 답답해요. 너무 싫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화목한 저녁은커녕 네 식구가 한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가서 텔레비전 보세요. 연속국화 시간 됐네. 거의 다 끝나겠네.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네. 예? 은비야, 그건 이따 하고 은비 할머니 좀 방에 가서 TV 틀고 할머니 하는 동안 텔레는 뭐야? 몇 번 틀어야 돼 지금? 할머니 9번 빨리 9번 틀고 할머니 텔레비 제가 틀어드릴게요. 가요. 이게 몇 번이야? 이건 15번이니까 9번 틀어드려. 아, 지나 가요 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는 김 여사. 정말로 죽겠다. 손가락 죽겠다. 정말로 죽겠다. 할머니를 방으로 보내는데 성공한 은비가 신난 걸 보니까 김 여사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식구가 없는 거죠. 저 있는데 청소만 청소한다고 나 간장 청소하지 청소한다고 답답이요 답답해. 근데 난 혼자 죽겠어 답답해서. 김 여사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야 마루로 나오는 수지 씨. 남편한테 그냥 불만이 폭발을 해요. 어머니가 자꾸 답답해요. 어느 하루 종일 진짜 불편해요. 어머니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뭐 사람이 얼굴 좀 쳐다보는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뭐 사람이 사람 얼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무 봐도, 많이 봐잖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조금씩 봐야 돼. 괜찮은데 너무 과잖아. 이쁜가 보지. 뭐. 아니 뭐 나는 보지도 않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여보가 더 신경 쓰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저기 하는 거야. 그냥 어머니 보면 그냥 보는 것 같다 하면 안 돼? 많이 봐니까
무서워요. 참, 그런다고 해서 뭐 어머니 막 못 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조금씩 참으면서 이해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러게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참아주면 좋죠. 문제는 수지 씨는 남편처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며느리가 다가오길 바라면서 쳐다보는 김여사와 시어머니를 보지 않는 수지 씨.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상황이 진짜 답답하다. 아우, 어떡하지? 하루 종일 며느리만 쳐다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괴롭대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앉으라, 선아. 시어머니의 시선은 며느리 뒤를 쫓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언제나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시선 고정. 텔레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이 보세요. 안 봐요. 나만. 어쩌고 봐봐. 사람을 어쩌고 안 볼 수가 있대요. 모두가 탕꿈에 빠진 이른 아침. 시어머니의 못 말리는 부지런함에 며느리 단잠은 멀리 달아나요. 날뜰까야 됐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고부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하지만 낯선 태국에서도 시어머니의 며느리 바라기는 계속되시네. 언제나 며느리한테 시선 고정. 막 살짝 보고 말 안 내는 나 싫어요. 바라본다고 네가 그게 성이냐? 터무지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속마음. 머리가 아프다. 정신은 팽팽 돌아서 죽었다. 설상가상 시어머니가 사라집니다. 이제는요, 시어머니한테 고정되는 며느리의 시선, 며느리의 시어머니 바라기 시작. 하지만 또다시 엇갈리는 두 사람의 시선, 어떡하지? 드디어 태국에 도착한 김여사와 수지 씨. 이곳에 와서도요, 두 사람은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서로를 외면해요. 방콕에서 동쪽으로 3시간 반 달리면 수지 씨의 고향 찬타부리에 도착합니다. 우리 이모, 이모 뭐예요? 어려서부터 수지 씨를 돌봐준 이모와 이모부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이모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우, 집이 참 좋네. 게다가 이모가 준비한 선물에 입이 떡 벌어져요. 아이고,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로. 아이고. 찬타부리는 해산물이 유명하대요. 김여사를 위해서 귀한 해산물을 항상 가득 준비하셨네. 아, 먹는 거 있어야 돼. 먹어요. 이거 새우 주세요. 아, 깜짝이야. 수지 씨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거 처음 보네. 김여사님도 얼떨떨하시죠? 수지 씨는 오래간만에 고향에 와서 모든 게 다 좋구나. 모두가 한 방을 쓰는데 수지 씨, 시어머니하고 같이 자본 적 있어요? 이렇게 세미랑 같이 자 처음이에요. 내일부터 시어머니랑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쓰겄다. 다음 날 아침. 부지런한 김여사님, 아까부터 일어났어요. 어이구, 오늘은 수지 씨도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산책 좀 갈까요? 어? 가요, 지금. 아직 이곳이 낯선 시어머니를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자는 건데, 아우, 좋은 생각이네. 그거는 따서 못 먹거든요, 먹는. 집 앞에 가서. 막 야자나무가 있고, 태국에 오니까 신기한 게 많죠. 이모네 집은 마당이 넓어가지고 볼거리가 많은데요. 수지 씨가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나 봐요. 아, 꽃 있어요, 어머니. 나중에 꽃 많이 있으면 냄새 좀 나서.
꽃한다고? 나중에 꽃 많이 있으면 진짜 냄새 좋아요. 여기. 어머니, 이모 집 좋아요? 좋아. 저 닭이랑. 닭 있어요, 닭. 와, 이번에는 집안을 제대로 둘러보시네. 널찍한 내부를 잘 꾸며놓았는데 살림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모부가 공무원이 되다가 가업으로 보석 세공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나 봐요. 자, 이제 아침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김여사님 발동 걸리셨네. 식사 준비하는 수지씨를 뚫어져라 또 쳐다보기 시작하시네. 식탁에서도 그냥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며느리만 쳐다봐요. 아예 며느리 쪽으로 돌아앉으셨네 그냥. 수지 씨는요, 시어머니 시선을 싹 무시하고 이모랑만 대화해요. 집도 넓은데 김여사는 수지 씨 옆을 떠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네. 어떡해. 수지 씨는 김여사하고 태국까지 와서 이러실 줄 알았겠어요? 태국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찾아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가끔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요. 근데 많이 궁금해요. 왜 찾아보는지 물어봐서 또 대답 안 해요. 그래도요, 태국까지 왔는데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려면 시장 구경만 한 게 있어요. 찬타부리가 열대 과일과 해산물로 유명하니까 시장에는 볼 것도 살 것도 아주 많아요. 모든 게 김여사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나 봐요. 구경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며느리 뒤만 쫓아다니시네. 며느리 어디 안 가요? 수지 씨는 시어머니 신경도 안 쓰고 살 거 사느라고 정신이 없네. 할게요, 여기요. 너 얼마? 5,000원. 물건 구경 대신 며느리 뒷모습만 보다가 다 끝나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수지 씨 앞에 딱 붙어 앉은 김여사. 수지 씨 표정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가서 왜 쳐다보는지 지금 물어보면서 대화를 좀 해봐요. 어머니 찾아봤잖아요. 막 나 너무 싫어요.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싫어요. 무엇에 싫어요? 어머니 많이 찾아봤잖아 나한테. 이뻐서 쳐다본다. 이뻐요? 이뻐. 이뻐만요? 많이 이뻐. 다른 눈요? 다른 거는요? 너는 꼭 그러고 쳐다본다고 네가 그게 성이냐? 많이 봐요 어머니. 땡. 사람이 어쩌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많이 보는 사람이 어디겠냐? 막 찾아보고 말 안 내는 나 싫어요. 나도 싫어. 그럼 너 네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요. 똑같아요. 수지 씨, 김여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듣죠? 김여사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 직장 갔다 오면 방으로 팍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어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고 어머니 다녀오시오. 그래야지 말도 아니고 너도 말 아니면 나도 말 아니고 그러대요. 수지 씨는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동안 김여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게 얘기해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찾아보니까 싫었구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또 나름 대답도 아니고 얘기도 아니고 어머니가 싫어나 봐요. 나는 몰랐어요. 아, 미워서 쳐다본 게 아니요. 나 미운 것은 쳐다본 것 아니요. 나 몰리게 내가 쳐다봤는가 몰라. 근데 몰라. 나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요. 아, 무엇을 할 것이 있어서 미울 것이요. 응? 아, 밥 먹으면 직장이나 갔다 왔어요. 오면 밥이나 차려주면 해서 무엇을 미워요? 미운 것 없어. 그것이 저는 불만이었던 것만 난 몰랐어.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님 뭐 하세요? 방 청소하시게? 어머니, 네. 왜 여기 와서 청소해요? 나 학교인데. 어머니, 네. 여기에서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결국 수지 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빗자루 뺏기시네. 아이, 수지 씨는 시어머니가 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냥 좀 봐주시지. 두 사람 태국에 와서도 똑같아. 그 방이니까 좀 방 주목 있으니까 해야 되나 봐요. 뒷정리까지 직접 싹 해야 속이 후련한 김 여사. 수지 씨는요, 아직 그 마음까지는 알지 못하나 봐요. 아이고, 참 더운데 아침부터 청소를 하시니 땀이 흥건하시고 어떻게 그래도 속은 시원하세요? 에? 한참 쓰는 게 좋고 안 나서 물그러기 수복이었고. 그날 오후 수지 씨가 김 여사한테 근처에 유명 사원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아이고, 땀이 싫어 죽었어. 태국의 사원은 어떤 모습인지 좀 볼까요? 불교의 나라 태국에는 멋진 사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왓착야이 사원은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불상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요, 김 여사님 표정이 별로야.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어디? 나는 이렇게 오면 막 저녁 내일 들은 꿈만 꾼 게 안 좋아요. 나는 이제 가운데 빨리. 각종 동물들과 다양한 표정의 불상들이 무서우신가 봐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조금 무섭네. 머리가 아프다. 나고 머리가 따라와요. 정신 뺑뺑 돌아서 죽었어. 아빠 여기 왔어. 김 여사 기분을 모르는 수지 씨랑 은빈은 신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멋진 불상 모습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봐봐 봐봐. 찍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수지 씨 뭐 잊은 거 없어? 에? 함열이 갔어? 아유, 이제야 김 여사가 안 계시다는 걸 눈치챘구만. 김 여사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신 거야, 그냥. 여행오니까 왜 여기 들어와요? 뱅뱅 돌아. 내가 막 머리가 아파서 죽었어요. 아파요? 머리 아파서. 찾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수지 씨가 속은 좀 상하겠다. 사원 구경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기운 없는 김 여사 모습에 수지 씨가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눕는 김 여사. 생각보다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 다 됐는데 김 여사님 아직도 누워 계시네. 어머니, 응. 식사하세요. 밥 다 했어요. 어지러운데 속까지 비면 더 힘들어요. 좀 든든히 드세요. 수지 씨는 기운 없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수지 씨 이모도 사돈을 위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오, 인사래, 김밥할래, 할래, 대겹. 근데 김 여사님은 냄새만 맡고 안 드시네. 조금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수지 씨는요, 이런 시어머니가 점점 신경이 쓰입니다. 아유, 다행히 조금 드시네. 근데 수지 씨,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쳐다봐요? 어머,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쳐다보네, 그냥. 너는 어쩌고 너 밥 먹을 때 내가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하는데 너는 어쩌고 나를 쳐다보냐. 아니, 어머니가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찾아봐요. 이거 찾아보지 말고 먹어. 알았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김여사도 며느리가 계속 쳐다보니까 기분이 이상하시죠? 수지 씨도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서웠고 힘들었나 봐요. 어머니는 의지 한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아프는지 밥 잘 먹는지 나도 찾아봐요. 어머니도 나 똑같아 생각했나 봐요. 찾아보고 걱정했나 봐요. 다음 날 수지 씨가 뭘 또 가지고 오네요. 어머니, 잘꼭 봐요. 네, 좀 잡지 봐요. 열대 더위를 식히는데 코코넛 주스만 한 게 없대요. 수지 씨가 마당에서 직접 따왔어요. 알로이, 알로이. 괜찮아요? 어머니, 맛있어요? 맛있어. 많이 드세요. 아유, 김여사님 입에 맞는지 잘 드시네. 거 봐요, 시어머니 챙겨드리니까 네. 수지 씨도 기분이 좋잖아. 여기 와서 잘한다. 나 잘했다. 고맙다. 이대로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쁘게 본다. 오늘도요, 수지 씨가 김여사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갑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갈지 알아요?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예요. 어머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이따가 가서 봐야 해요. 그러지 않아도 수지 씨의 친정 어머니가 안 보여서 어디 계신가 했는데 이제 만나러 가네요. 도착한 곳은 자그마한 집인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그랬구나. 친정 어머니는 수지 씨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요. 나이 너무 조금이니까 돌아갔어. 그렇게 청춘인데 어째서 죽었어. 딸, 이쁜 딸 두고 어째서 눈 감고 갔어요. 친정 아버지도 일찍 집을 떠나셔서 수지 씨가 외롭게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라서 시집도 가고 손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친정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어머니 많이 다이나 마와네 와야 딸 다. 주원이 잘 살게 해주시오. 사돈 양반. 안 사더니 돌아가시곤 알았지만 어린 시절의 사정까지는 몰랐던 김여사. 며느리의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백마디 말보다 조용히 보듬어 주시네요. 얼마나 꺾어서 받고 얼마나 안쓰러서 올까요. 물 쓰고 가서 새우 잡고 그때 그렇게 얼마나. 정말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한 게 내가 잘해줘야죠. 다음 날 아침 역시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여사. 어우, 이번에 부엌까지 진출하셨어요. 이러다가 또 며느리한테 하지 말라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아니세요? 어머니 대단해, 대단해. 짠. 가요. 와, 수지 씨가 그냥 넘어가네. 김여사가 덥다는 말도 안 했는데 시원한 냉수를 대령하는 수지 씨. 이제는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바로 눈치채네요. 안 해도 돼요. 저서 안 해도 돼요. 미안, 진짜 아닌가 몰라. 청소만 하면 며느리 반응이 안 좋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낯설죠? 이제 김여사가 청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지 씨한테 속 시원히 얘기 좀 하세요. 어머니, 청소 좋아해요? 아, 그럼 청소해야 돼요. 자고 나면 청소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해야지. 맨날 해야지. 맨날 해야지. 자고 나면 해야지. 나는 평생에 서울로 올라와갖고 30년을 낸 게 없어.
청소 있어. 그래야 내가 많이 놓지. 가만. 너가 얼른 가면 내가 얼른 청소해야겠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처음 듣는 수지 씨. 이제는 김 여사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수지 씨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김 여사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대요. 아이고, 이제 김 여사님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은비도 보이시나 봐요. 수지 씨도 김 여사님하고 놀아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죠? 어느새 두 사람 사이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어머, 손도 잡았어. 어우, 보기 좋다. 어머니, 응. 옛날에 나는 거기 새우 잡으러 왔어요. 개 밤에 사람 많이 불러잖아. 개 오락한 막 잡어, 막 잡어. 오순도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수지 씨가 김 여사한테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나 조금만 찾아봐요. 그래요. 나 사람이 어쩌고 안 찾아볼 수 있대? 조금만 찾아봐요. 어쩌고 조금만 찾아봐. 참. 이뻐갖고 찾아보고 무슨 하는가 하고 보고 그런 것이지. 아, 뭐 넌가 같으면 그냥 그게 그 네가 이해하고 그렇게 찾아봐도 이해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할 수 있냐. 어머니 정서에 나 하지만 안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인사 잘 할게요. 집에 가도 이렇게 태국 같아 이 얘기도 잘하고 집에서도 네가 챙겨주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되게 다 잘해주마. 어머니, 이제 나 조금 찾아봐요. 어쩌고 사람이 안 찾아볼 수가 있냐. 나 조금만 찾아볼란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너 조금만 찾아볼란 게 어쩔 때는 찾아보고 어쩔 때는 안 찾아볼란 게 알았다. 두 분 모두 이 약속을 잘 지키세요. 내가 왜 어머니 찾아봐 몰랐어요. 정소에 또 하지 마라 했어요. 또 해요. 왜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네 관심 필요해나 봐요. 나는 말 안 했고 찾아봐도 안 했고 미안해 생각 들었어요. 어머니랑 태국 워크인 잘할 것 같아요. 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남쪽 플리오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열대림과 거대한 폭포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와, 폭포 물주기가 정말 시원하네요. 거봐요, 김 여사님. 며느리한테서 눈을 돌리니까 세상에 볼 게 많죠. 울창한 계곡 사이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보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으시죠? 앞으로요, 고부가 함께 좋은 경치 많이 보러 다니세요. 수지 씨도요, 시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많이 담아두고요. 김 여사와 수지 씨 모두 고운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도 내게 다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하고 행복스럽게 잘 살자. 우리 내시고 누가 있냐? 내시고 행복스럽게 살자. 싸우지 말고 신랑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스럽게 살아. 나는 이제 인사 잘 할게요. 어머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 같이 말하고 싶어요. 말할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약속했어요. 조금 찾아봐요.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맨 마지막. 이리 와, 이리 와.
야이, 오 야이. 내 니 작업 있어요.